어릴 때부터 본인 눈두님이 약해서 졸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셨고요. 학교에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졸려 보인다고 선생님이 뭐 분필을 던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실 정도였는데 안녕하세요. DM성형외과 이종 원장입니다. 오늘은 케이스 리뷰 시간인데요. 남자 환자분이시고요. 환자분이 원하는 수술 분위는 눈, 코 수술이었습니다. 지금은 눈뜬 힘이 약한 것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이제 피부가 처지니까 쌍꺼풀이 생겨버린 거죠. 생기는 게 한쪽은 진하게 생기고 한쪽은 연하게 생기니까 짝짝이 비대칩니다. 조금 안 보이는 쪽 속쌍꺼풀로 자연스럽게 맞추길 원했던 분입니다. 코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일단 매부리가 좀 심한 편인데요. 매부리가 있는 것 치고는 또 코가 너무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계획은 일단 매부리는 제거를 할 계획이었고요. 전체적인 높이를 높이면서 일자 코 모양 계획을 세웠습니다. 자, 수술 후 하루째, 수술 다음날 사진인데요. 일단 눈을 보게 되면 쌍꺼풀을 좀 속쌍꺼풀로 접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비해서는 쌍꺼풀 높이가 한껏 낮아진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. 또한 눈매 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눈동자 크기는 훨씬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코는 부목을 못 붙였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 옆모습을 보시게 되면 일단 매부리에 튀어나온 느낌은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코가 높아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수술 후 10일째 사진이 되겠는데요. 10일째는 저희가 이제 실밥도 제거가 되지만 코에 붙어있는 부목도 제거가 된 날입니다. 열흘째긴 하지만 눈은 이미 조금 더 선명해지고 쌍꺼풀도 속쌍꺼풀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정면에서는 콧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해지고 얼굴 비율에 비해서 코도 좀 길어지고 오똑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옆면에서는 아직 붓기가 있어서 약간의 울퉁불퉁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미 매부리가 많이 완화된 걸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도 코의 높이가 훨씬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수술 후 한 달째 사진이 되겠고요. 한 달째가 되는 시점은 코 같은 경우에는 붓기가 좀 빨리 빠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거의 끝난 시점. 눈 같은 경우에는 또 매몰로 하셨기 때문에 비절개로 하셨기 때문에 붓기가 좀 빨리 끝나는 수술. 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했던 건 졸린 눈 개선, 눈이 또렷해지는 게 되겠죠? 이 수술 후에 보면 눈동자가 훨씬 또렷하게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위에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차이도 있고 진하게 잡히는 쪽도 좀 높게 잡혀서 느끼해 보였던 걸 줄이고 싶다. 이 부분이 속쌍꺼풀로 양쪽이 대칭이 맞게 해결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옆모습을 보시면 콧대도 살아있지만 이 산 곡선 그대로 직선이 유지되게 매부리라는 느낌이 없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시기가 되면 뭐 붓기도 거의 없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환자분 말씀으로도 이미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. 다만 뭐 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코를 뭐 눌리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이런 것만 좀 조심을 하면 외관상으로는 결과가 거의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수술하고 3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 환자분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. 환자분이 이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본인이 이제 직업이 영업 쪽에 이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새로 취직도 하셨고 취직하실 때 이제 면접 보실 때 사진도 찍어서 보내시고 실제 면접할 때 이런 이제 이목구비가 좀 또렷해진 게 좀 플러스 요인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셨고요. 특히 요즘에는 영상을 찍는 직업을 가지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해 보여도 더 높이감이 있고 오똑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환자분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대면을 할 때 조금 더 또렷해지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제 맞춰드린 거고요. 환자분도 그러한 점들이 표현이 잘 돼서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고 본인이 또 자신감이 생기니까 하시는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점들이 좀 선순환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30대 남자 환자분의 눈 성형, 코 성형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.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끝으로 환자분이 영상으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
이 영상까지도 같이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DM성형외과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